여기는 구로 디지털역하고 신대방역 사이고, 걸어서 한 6분 정도, 도보 6분 정도. 근데 횡단보도를 또 건너야 돼가지고 한 7분 정도, 근데 10분은 절대 넘지 않습니다. 지상층이고 가격은 500에 40이에요. 500에 40. 1000에 40이면 이 넓이에 조금 더 신축스러운 방을 찾을 수 있고, 500에 40이면 요 500에 40으로 신축스러운 걸 가려면 이제 반지하로 가면 됩니다. 500에 40의 지상층으로 요것보다 조금 더 깔끔하거나 위치 조금 다르거나 뭐 요것보다 이제 깔끔하다 하면은 방은 조금 더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500에 40치고 연식이 조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역에서 위치나 가격 이런 거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. 500에 40에 제가 다른 그 영상에도 올려놓은 더 깔끔한 집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집들보다는 아주 조금 더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역에서도 많이 가까운 편이고, 그래서 역에서 좀 멀어도 된다, 나는 10분 좀 그 정도 10분 이상 걸어도 된다 하면 좀 더 찾아볼만 하고, 이 정도면 그래도 500에 40에 나쁘지 않습니다. 만약에 연식이 한 5년 정도면 조금 더 깔끔했다면 아주 좋은 집 일 수 있지만, 연식은 좀 있지만 그래도 내부 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는 못 살 정도로 막 지저분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. 이 집은 그래서 역에서 가까운 거 그거 아주 좋습니다.